밝혀오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 TV입니다. 앞선 두 영상에서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의 성기능과 욕구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뭐 전공도 아니고 무슨 아니, 뭐, 이렇게 잘 아는 분야도 아닌데, 필요하지 않을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얼마나 유익할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됐어요. 자체에 대한 그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 중년이나 노년의 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시리즈 두번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도 보고 제가 또 영상도 확인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우선은 제가 참, 뭐랄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모르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저를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예민한 얘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잘 전달을 한다는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힘이 많이 되고, 앞으로 또 더, 모험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로 챌린지 할수 있는 제 영상을 통해서 어느 분야든지 말입니다. 그런 힘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관심 이렇게 많이 가져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힘도 많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10대, 80대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앞선 1편과 2편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뭐 노년이어도 성관계도 꾸준히 유지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하시고 병원 찾으시고 필요하시다면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동어반복적으로 그걸 뭐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 80세 이상의 노년층의 성에 대한 이슈 를 중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노년층이 조금 더 편한 성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녀들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별을 하든 이혼을 하든 혼자 계신 부모님이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가족 간의 이익일 것이고 제3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 부모님이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뭐 등을 긁기 위해서 효자손으로 맨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등 가려우실 때 누가 등을 긁어주겠습니까? 자식이 못한다거나 네. 본인들이 할 수도 없으면서 부모님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왜 그럴까? 이유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사실 좀 자녀분들이 앞으로는 부모님들께서 좀더 편안한 성에 대한 인식도 갖고 또 재혼도 하고 연애도 하시고 데이트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식들이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한 이유도 사실은 연구나 이런 칼럼들을 통해서 이번에 배웠었는데 자녀분들이 부모님이 성적인 활동이 주체가 되는 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항상 나에게 따뜻한 식사를 주고 간식도 챙겨주는 엄마이고 나에게 든든한 지지를 해줬던 나의 든든한 조력자인 아버지이고, 뭐, 그런 느낌으로만 부모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장을 하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도
항상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항상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연세가 70, 80 되시고 본인이 40, 50, 60 이제 바라볼 때가 되면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조금 더 부모님이 좀 편안한 성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남은 여생을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있는데요. 제가 어디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강의가 있어서 특강이 있어서 좀간 적이 있어요. 가서 미리 가서 준비를 하느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앞에 앉아 계셨었어요. 오른쪽에는 훈칠한 품체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신 어르신 할아버님이 앉아 계셨고 왼쪽에는 커플 할아버님 할머님 부부인 듯 보였던 두 분이 계셨는데 이쪽에 혼자 계신 할아버님은 정말 영화배우 잘생겼어요. 존경케 아주 연세 드셔서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나중에 나이를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고 상대적으로 이 왼쪽에 나란히 앉아 계신 분 할아버님은 사실 체구도 좀 작으시고 머리도 좀 듬성듬성 빠지시고 상대적으로 그 이쪽에 계신 혼자 계신 분에 비해서는 좀 왜소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두 분이 앉아 계신 쪽에 할아버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정갈하시고 편안해 보이시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두 분이 같이 계신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아무리 멋있고 점잖고 품체 좋으시고 그러셔도 혼자 앉아 계시니까 연세 드셔서 그 빈자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도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 빈자리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좀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안 계셔서 혼자 계신 분들은 가급적 같이 커플로 다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 자료나 연구 자료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이제 약간 힘든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 그 미국의 은퇴자 협회라고 AARP라는 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할아버님들은 예를 들어 한 60%, 할머님들은 30%,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게밖에 커플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아버님들이 거의 두배 이상 커플이 될 확률이 높죠. 할머님들은 오히려 30% 반밖에 안 되죠. 생각해보면 이게 참 수치적으로 되게 좀 이해가 선뜻 안 돼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은 할머님들이 더 높잖아요. 할아버님들보다. 더 오래 사시는데도 커플로는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연구한 자료를 이번에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유는 이런 거예요. 똑같이 70세로 이제 두 분이 계셔도 할아버님 70세면은 오히려 나이 어린 할머님이나 나이 어린 분들과 커플이 되려는 그 경향을, 그걸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나이거나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커플이 되려고 하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할머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70세라도 어린 분보다는 오히려 할머님들 입장에서는 나이 든 분들과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평균 수명은 할머님들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할아버님들 연세가 올라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계신데, 할아버님들은 점점 20명, 10명 이렇게 되니까 수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그러다 보니까 커플이 될수 있는 확률은 할아버님들은 점점 높아지는 거고 할머님들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저도 새로이 좀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된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주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Friends with Benefit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막 깊은 사랑을 하는 관계가 아니어도, 가까이 지내고 친밀감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친구로서 상대방을 그냥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관계도 할수 있는 거고, 예. 뭐, 이제 연세가 되셨으니까, 뭐,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할아버님, 할머님들도 외로움이 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굳이 내가 사랑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익을 그것으로 인한 각자 다른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로부터 내가 일정 정도의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거나 뭐 어떤 식이든지 이익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직은 좀 이건 좀 힘든 얘기겠지만 일면 네. 뭐, 노년 생활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외로움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 70세, 8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거 뭐 나이를 먹는다 해서, 성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70세, 80세에도, 스킨십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또, 새로이 또, 상대방을 만나면 또 설레이는 마음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분명히 연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 성적인 욕구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3편인데, 오늘 3편을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사실 우리 미래니까, 한 20년 후에 우리 미래니까, 우리 중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적응을 위해 뭔가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죠. 자꾸 뭐, 터부시하는 것, 내가 나이 먹었는데 성에 대해서, 민망하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새로운 환경에 내가 변화에 적응을 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솔직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나 부담 같은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세가죠. 더불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만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성만 아름답고, 또 힘이, 전제가 돼야 하고 이러한 뭐 선입견 같은 것도 사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이 고령자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성이라는 것도 그 세대별로 재정립하고 정의가 다시 내려져야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범위도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춰 있지 마시고 정체되어 있지 마시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시고, 특히 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피해하지 마시고, 또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말씀하시고, 네.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체적 건강에도 좋고, 또, 그를 통해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편을, 이 쉽지 않은 주제를 갖고 3편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잘 했고요. 더 건강한 중년의 생활, 그리고 노년의 생활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챙겨보는 실버TV는 응원하겠습니다.